팀장님, 그럼 이제 아까 어질리티에 이어서 이제 다음 훈련을 배워보는 거잖아요. 네네. 다음 훈련은 뭐예요? 다음은 이제 대회 과목 중 하나인 이제 CD라는 과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개가 컨트롤이 잘 되고 얼마나 자세를 잘 잡는가. 네,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호흡이 되게 중요한 거네. 케미가 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케미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대회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박수! 궁금해요! 들어주세요! 딱 한 번만 보여드릴 거니까 네.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네. 앉아. 이게 기본 자세라고 해서 무조건 훈련 받은 개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네. 따라. 아, 저걸 또 정빈 씨한테 제가 또 배웠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왼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게 이제 베이직 따라. 포지션이. 따라. 아이치. 오야. 이러면 헬코스가 끝이에요. 같이 돌고 같이 발 맞춰 걷고 이게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더라고요. 팀! 우와! 아, 귀여워! 앉아. 아이치! 따라! 앉아! 아이치! 우와! 우와! 너무 똑똑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저희가 한다고요? 네. 팀워크가 엄청 중요하겠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하실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소리랑 제스처. 네, 이게 명확해야지 이제 팀파니가 쉽게 이제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단호해야 되나 봐요? 네, 단호해야 돼요. 조금, 뭐냐, 앉아! 이것보다는 앉아! 앉아! 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명령을 입혀주셔야 돼요. 제가 좀 단호랑 거리가 멀죠? 그렇죠, 정이 너무 많아요. 은주 씨는 정이 너무 많아서. 다른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인데 딱 단호해가지고 네. 딱 집중을 해서 어우 멋지더라고요, 진짜. 앉아! 아니, 우리 친구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팀이랑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와보니까? 사실 평소에 연습한 것보다 안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워요. 아, 아쉬울 것보다 여기 대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우리 연습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뒤에 내가 하면 더 훨씬 잘해본다니까. 네, 잘하실 거예요, 그래도. 약간 이거. 용기인가? 그럼 제가 이제 해볼까요? 드디어? 아, 근데 나 정신이 잘 몰라. 저 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여러분, 저 시작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가면 되죠? 네. 같이 가면 서 알려드릴게요. 따라 할게요. 따라! 오, 잘하고 있어, 팀! 따라! 그게 진짜 사실 대회 아니고 저희들끼리 한 거고 전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긴장되고 딱 걸어가는데 팀이랑 저랑 이제 딱 진짜 한 팀이 돼서 뭔가 우리 둘이 뭔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정말 색다른 어디서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저는 네. 진짜 기본적인 거를 배웠지만 거기에는 뭐 도그쇼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도그쇼. 그런 것들은 또 뭐예요, 정빈 씨? 훈련 대회랑 도그쇼는 완전 별개거든요. 아,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건데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그쇼는 뭐냐면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모델 대회 같은 거예요. 패션쇼? 아~ 네. 패션쇼, 미스코리아. 그렇죠, 그렇죠. 능력을 대결하는 곳이 아니라 아~ 그 강아지 아름다워. 견종마다의 스탠다드에 가까운 아~ 뭐 체형이라든지 아~ 뭐 생김새나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이쁘고 건강한 개체를 뽑는 게 도그쇼 대회고 그리고 지금 BCR에서 나온 거는 이제 능력을 테스트하는 아~ 네. 훈련 대회죠. 사람을 치면 약간 뭐 스포츠 올림픽 이런 느낌으로다가 느낌이구나. 네. 근데 그 거기는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난이도가 착착착 나눠져 있는데 CD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정견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해가 속속되네요. 네, 역시 반려견 훈련사님이신데 네. 그 훈련사가 되려면 또 자격증을 이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어떻게 따는 건지와
그다음에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필기 먼저 치고 그리고 실기를 치는데 실기. 3급, 2급, 1급 뭐 그 위에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훈련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국가 자격증이 아직은 아니에요. 네, 모두 이렇게 사단에서 발급을 하고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막 내가 이 훈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과도기적인. 네,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면 저도 새로 다시. 그럼 만약에 그때 네.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뭔 소리 하냐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떡해. 혹시 떨어지면, 왜냐면은 이거는 국가가 고시는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제쯤 그게 되겠다라는 계획이 네. 딱 잡히면 그때부터 저는 다시 열공모드로 들어가서. 아니 근데 실제로 간호사들은 올해부터 국가고시를 그렇죠. 변했잖아요. 네, 변했죠. 네, 작년까지는 사단법인에서 네.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고시를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훈련사 제도도 조만간 국가고시로 변하지 않을까. 아니 그럼 또 궁금한 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대를 네. 나오셔서 이 수의사가 되는 과정도 또 궁금해요. 일단은 수의대를 합격하면 네. 수의사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예과 2년을 거치고 본과 4년을 거쳐요. 그러면 수의사 면허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아 자격이. 네. 네. 그러면 그때 1월 달에 국가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수의사 면허증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대학원을 갈 건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니면 병원에 인턴으로 갈 건지 그때 대동물, 소동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하고 그쪽으로 나중에 개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잘한다. 그런데 저 진짜로 이거 네. 왠지 모르겠는데 진짜 떨렸어요. 아 걷는 것뿐인데? 네, 아니 잘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가요? 그냥 이렇게 쭉 맞아? 이게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되게 멋있던데? 잠깐만 너 나랑 같이 도는 거 맞아? 이거 아니죠? 조금 어려워요. 네, 이 턴은 조금 배워야 돼요 따로. 잘했어. 다섯 걸음 한 다음에 뛰는 거 다섯 걸음. 전 뛰어요? 빠른 걸음, 네 빠른 걸음으로 다섯 걸음. 뛰자. 그 다음에 다섯 걸음 느린 걸음 가시면 되세요. 자 멈춰. 스탑. 가자. 보통 걸음으로 오셔서 지금 하시는 저 CD 과목이 상급 훈련사 실기. 아~ 네. 뭐 준비를 한 거네요. 준비했어요. 저는 앉아. 냄새 한번 맞춰주세요. 아니 먹을 거만 너기 집중하지 마. 앉아. 좋아요. 옳지. 잘했어. 이게 1코스가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처음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니지만 한번 앉아주세요. 앉아. 팀 앉아. 좋아요. 옳지. 따라. 좋아요. 다섯 걸음 가신 다음에 앉아. 앉아. 좋아요. 먹이 한번 먹이나 치사 한번 해주고. 에이 잘했죠. 다시 따라. 따라. 좋아요. 좋아요? 네, 20분 꺾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 다시 간 다음에 엎드려 한번 해볼게요. 엎드려! 오, 잘했어요! 가자, 따라! 20분 꺾으신 다음에 다시 다섯 걸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서. 서? 네. 좋아요. 정빈 씨가 늘 이게 스포츠라고 말을 했거든요. 약간 동지애도 생기고 의지도 되고 뭔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반려견과 함께함에 있어서. 다시 따라. 따라. 좋아요. 이번에 90도 꺾자마자 바로 앉아할 거예요. 앉아. 손바닥 부어주면서 기다려. 기다려. 좋아요. 줄 놓고 가시면 되세요. 쭉 출발 지점까지 가주세요. 팀! 일어나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팀한테 이거 주는 박수죠? 앉아? 아니죠, 은지 씨한테. 아, 뭐요? 앉아? 아이, 잘했어. 뭐, 먹어주게, 먹어줄게. 어머, 아니,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저도 중요한데 누구랑 같이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유 진짜 똑똑하네요. 네. 제가 되게 어설펐을 텐데도 엄청 잘해요. 너무 귀엽다. 오. 아, 우리 잘 던지네. 저 쉽지 않은데. 제가요? 운동 좀 한다니까요, 저. 사실 오늘 배웠다고 해서 달풍, 별풍, 미다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진짜 안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어떤 팀워크? 그리고 약간 서로 의지하는 교감이 평상시에 제가 사장님과 우리 아이들과 했던 교감이랑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매력있다. 정빈 씨한테 어질리티 배우러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